안녕하세요. 클리에이터 써니쌤입니다. 오늘은 경주와 울산을 경계한 삼대봉에 등산하러 왔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전망대 겸 휴게소에서 맞은편에 보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우나 오션 리조트 등산로. 저는 A코스로 고고! A코스 첫 번째는 감문성입니다. 감문성은 신라 성덕원 21년 외국의 침입을 막고자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삼대봉의 특징, 10명 중 9명은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따라가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이 보입니다. 이거 봐라, 왜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재건해보도록 하여라. 삼태봉 2.9km 남았습니다. 아싸, 좋아 좋아, 오르막이여 영원하여라. 삼태봉 2.2km 남았습니다. 삼태봉 2km 남았습니다. 삼태봉에서 내려다본 모하 전경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삼태봉 1.5km 남았습니다. 구호번호 기억하기. 등산하다 다쳤을 때 번호를 알려주면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하늘 끝까지 고고! 삼태봉 0.5km 남았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콧노래 부르며 또 뛰어볼까요? 도착! 삼태봉 정상이에요. 추억을 남기기 인증샷 찰칵!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